합장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 난조 특수지 아근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진실의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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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식 명칭이 다라니 독송회, 다라니 기도회. 지금 금년에 9년 차라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다라니 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는 거지요. 예. 다라니라고 하는 말이 총지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함축해 넣었다 그래서 총지라고 하는데 그 다라니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가장 훌륭한 다라니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 경전 중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최초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그 성불하셨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 깨달음을 최초에 제자 되는 다섯 비구에게 고진멸도라는 법문을 시작하심으로부터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무려 8만 4천 가지의 법문이라고 하고 그 양이 그렇게 방대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하나의 진리가 수백 수천 가지의 광대함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은 하나의 진리를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중생의 근기가 그만큼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같은 얘기로 한 사람에게 전달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이해하기는 어려워. 이 사람은 이근기에 맞게, 저 사람은 저근기에 맞게 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어 왔던 것 때문에 그렇게 법문이 방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중에 이제 부처님 평생 법문 중에 스님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평생 공부하신 여러분들, 신도분들도 부처님 경전 중에 어떤 경전이 최고 경전일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최고로 칠 수 있을까? 뒷방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지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 경전이 최고일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저하고 공부했던 화엄경이 경전에 중에서는 왕이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생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평생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는 금강경이 부처님 경전 중에 최고로다. 나는 법화경을 최고라고 안다. 다 그래. 어떤 경전이 최고의 경전이요? 어떤 말씀이 최고의 말씀일까? 그 최고는 8만 4천 가지나 돼요. 줄여도. 나에게는, 내 근기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최고고 그대에게는 그대의 근기에 맞는 그 말씀이 최고다. 공부 방법도 그래서 내 근기에 맞는 공부 방법이 나에게 최고인 것이지 남은 저공부해서 성취했다 해서 내가 그 흉내를 내고 따라가다가는 항상 내 공부가 되지를 못해.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도반들의 선배의 공부 방법을 처음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 근기에 맞는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현명한 공부 방법이에요. 자칫 그 공부 방법을 내 근기에 맞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평생 공부한다는 흉내로 평생을 지내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공부인들이 엄청 많아. 우리 스님들도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요? 입을 막아놓으니까 소리가 없네. 어떤 면에서요? 한국 불교도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부처님 공부 방법 중에 최고의 상등기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 한국에 수입이 돼서 거기에 매력을 한번 느낀 뒤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상근기 공부 방법으로 시작을 하고 죽을 때까지 매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효과가 굉장히 없어 보이는 모양들이 지금 보여.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필요하냐?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공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마 그 특별히 조금 전에 한 30여 분 되는 이 다란이를 주로
기도 삼아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훌륭한 공부 방법을 나는 선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말씀이 평생에 걸쳐서 49년 동안 설법했던 그 법문이 수많은 근기들에 맞춰서 그렇게 방대해졌는데 이 다란이라는 부처님의 이 말씀은 그 신비한 미러라 미러 비밀스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통대 모든 근기에게 그래서 비밀주라 그래 비밀 주문 주자란 말은 주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뜻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 따라서 말 소리를 내서 애운다든가 속으로 음성 암송한다든가 이렇게 송주하면은 거기에 대한 힘과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송주했던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읽히고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서 예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수경에 들어있어요. 천수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맞지 않을까?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다란이 주문이 천수경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잠깐 천수경을 설명하자면 이 천수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천수경 자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설한 여러 경전 속에서 모든 집약을 추려서 집약을 해놓은 좋은 말씀을 이경전 저경전에서 좋은 말씀을 구절을 여기다가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모체는 주체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이 돼요. 그래서 천수경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름을 천수경이라고 했느냐? 이게 어느 때 이 천수경이 편집됐을까, 결집됐을까 하는 거는 지금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불교가 수입되면서 공부하신 큰 스님들로 인해서 끝없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엮어졌던 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이었다, 이 천경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즘 학자들이 왜 천수경이 이름이 천수경이고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해봤죠. 여기에 천수경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원래 이 핵심이 되고 있는 대다라니가 들어있는 경이 있어요. 그 경전 이름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다라니 경. 그래, 경 제목이. 그래, 그 경 제목 하의 내용은 이 천수경 안에 들어있는 그 다라니경, 가범달마 스님의 그 역인데, 번역인데, 여기에 관세음 보살의 10대 원하고 육향이라는 게 있어, 안에. 뭐냐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오나 속지 일체법 그러죠?
나무 대비 간세음. 나는 대자 대비한 간세음 보살님께 나무 귀합니다. 원화속질제법 원컨대 일체 모든 법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하는 그 뜻이 하나. 그래, 열 가지 원을 그렇게 쭉 해놨죠? 그게 이제, 강도의 엄마 무예 대비 심 다란이 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그 열 가지 원에 육향이라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돼서 내가 어느 한쪽에 공부한 목적을 이렇게 써보고 싶다, 써먹고 싶다라고 하는 애초에 서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서원대로 이렇게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그 공부한 능력이 발휘가 돼. 그게 육향이야. 육향이 뭐요? 아약향도산. 도산이라는 게 도산지옥이야. 칼지옥.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것은 공부한 능력으로 도산지옥에 있는 지옥중생들이 도산지옥이 무너져서 구제됐으면 하는 원으로 나도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초에 발심해서 공부해서 부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가 있어? 목적이 부처님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같이 돼서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난 뒤에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보현행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보현행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수억 급 동안 과거세부터 이 부처님법을 알고 공부했던 모든 불보살들이 현재까지 다 어디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능력을 가지고 사바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불보살님들을 한마디로 보현행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화엄경을 공부한 여러분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 보현행자예요. 보현보살이라는 얘기라. 신통방통하고 자부심이 있지요?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옥, 도산지옥을 다 향해서, 저 중생들이 구제되어야 되는데, 공부한 능력만큼 그것이 원력이 돼가지고 도산지옥을 향한단 말이야. 우리 모두의 공부하는 그 힘이 도산지옥이 무너져. 아약향화탕, 화탕지옥을 향해서 화탕지옥이 고갈돼. 그 다음에 지옥 중생이 구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동안의 공부해서 성취했던 불보살님들의 염원이 지옥을 향하는 거야. 지옥 무너져라. 지옥을 향하니까 마음의 방향이 지옥을 향하니 지옥이 무너져라. 지옥자 소멸. 스스로 소멸. 배고픈 중생들 악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저 악귀 세계에 탁 가서 저 불쌍한 악귀 중생들 굶주림을 면해 줬으면 우리의 이 염원이 거기에 미치면은 아귀들이 그냥 포만해 배가 불러. 이러듯이 우리의 모든 공부의 성취 능력에 따라서 그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공부해서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서원력으로 인해서 그게 소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 우리 불제자, 부처님 제자들이 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목적은 다 거기에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부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런데 그런 부처가 되고 나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중생을 위해서 쓰고
실천해서 중생세계에 돌아와서 사는 삶을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살 중에 어떤 보살의 원력이 가장 뛰어날까? 이제 그렇게 표현은 안 되고, 어떤 보살의 능력이 가장 우리의 근기에 맞고 사바세계 중생에 잘 맞을까? 아마 우리의 선배 스님들이나 모든 선지식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는 이전의 조선 사람들에게 고려인에게 신라인에게 가장 적합한 근기가 아마 지금 판단해보건대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근기가 다량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 이 천수경의 내용은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에, 관세음보살을 천수천안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표현했는데, 이게 만수만안이요. 손이 천 개고, 선이 만 개고, 눈이 천 개, 만 개라는 거예요. 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 필요할까? 모든 이들의 소리를 듣고, 소리를 보고 해줘야 되니까, 동시에.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그래서 광대원이, 원이 광대해. 모든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원이 얼마나 할까? 그게 원만해야 돼야 돼.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다란이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 이 다란이는 그렇게 많은 근기에 맞춰서 광대해진 부처님의 수기설법, 근기에 맞춰진 설법이 어떤 근기의 소유자라도 다 해당이 되는 총지 법문이기 때문에 이 다란이가 이렇게 훌륭하고 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다란이는 그 나라 말대로 한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난해해. 왜? 뜻이 한나라 말로 번역하기에는 너무나 숨은 뜻이 광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번역을 안 해요. 부처님 말씀 당시에 소리글 그대로 각 나라에 다 전파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란이만큼은 번역하지 않고 원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뜻을 알고 애우려고 해야 잘 애워지고 어쩌고 할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애우고 어쩌고 할 때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지요.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려바로기 이제 세바라야 사바, 이게 뭔 뜻일까? 뜻을 알기 전에 애우기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심어두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게 수기설법이라고 했잖아요. 근기에 맞춰서 해준 설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해주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대답을 해줄까? 이게 맞는 답이거든. 근데 세상 소리말 때문에 싸마고자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살대요, 요즘. 그 이상한 사람들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초회는 해서, 아이고, 아들 장난하는구나 하고 내려다 볼 수 있는 벌써 지혜가 갖춰진 사람들은 시비거리가 안 된단 말이야. 예. 이 천수경이 관세음 보살의 원력 경전이고, 관세음보살을 신앙으로 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압니다. 핵심이 되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그 다란이 내용이 번역을 안 했는데 굳이 번역을 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불자들은 공부를 시작해서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법회 시작할 때 뭐를 하지요? 부처님한테 귀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보님, 승보님, 그래서 삼보의 귀명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다라니경, 이 신묘장고 대단하니 그 자체가 다라니경이에요. 한경에. 그 다라니경의 최초에게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하는 글자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삼보, 석삼자가 들어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귀명합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삼보님이냐?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신성한 삼보님께 귀명하옵니다. 어떤 관세음 보살님께 귀명하냐? 대자 대비, 자비심이 광대한 그리고 신성하고 훌륭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귀명합니다. 그 사바하, 그게 성취, 원만하게 성취한다 하는 뜻이거든, 사바란 말이. 거기까지 그 말이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명하는 말이죠. 그 말뜻은 거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가 설명되어 있어. 주로 이런 거예요. 한 예로 처음 시작이 옴살바, 일체에서 고통, 살바란 말이 일체란 말인데 일체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원력을 세워서 그 하나하나의 중생들에게 이렇게 그이들이 원하는 대로 현신, 화신으로 변화하는 몸을 놔두어서 그이들에게 이렇게 원을 이루어 줍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전부 내용들이. 그 내용들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때로는 호법신장으로도 놔두고 때로는 돼지신,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신앙들이 돼지신, 사자신, 바라하 모카라는 것이 돼지신이야. 그게 모카라는 게 바라하 모카가 싱하모카라고 했지. 바라하 싱하모카, 싱하모카는 사자 형상이야. 예를 들면 바나마 핫다야 연꽃 형상의 부처님, 관세음 보살이 화신이 전부. 그리고 법륜 굴리는 관세음 보살의 형상, 이게 전부 그 진언들이, 다라니가 관세음 보살이 이러이러한 형상으로 이러이러한 힘으로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현신, 화신으로 현신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한 관세음 보살님께 귀명합니다. 목숨을 바쳐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졌어요? 마지막에 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오죠? 나마갈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처음 뭐라고 그랬어? 그 뜻이 삼보님께 관세음 보살님께 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귀의합니다. 마지막에 삼보님과 관세음 보살님께 이렇게 귀명합니다. 그 뜻이요. 아시겠죠? 언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거 다라니를 해석을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렇게 여러한 뜻이 여러 가지로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러한 법문도 한 번쯤 시작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모든 여기에 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강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라고 하는 그 경전 속에 아까 말하는 그 관세음보살의 10대 원, 그 다음에 육향, 그리고 뒤에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천수보살 마살, 여유룸보살 마살 있죠? 그게 전부 관세음보살의 별호요, 별호. 거기에 대세지 보살하고
저기 뒤에 제대보살 하는 것은 모든 보살 이렇게 그 두 마리 빼고는 나머지 군다리 보살, 수월 보살, 만월 보살, 정치 보살 이게 전부 관세음보살의 별칭이에요. 다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수경은 전체가 관세음보살 이름, 관세음보살 원력, 관세음보살의 역량, 그게 관세음보살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래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 기도예요.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천수경,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전에도 내가 이 천수경 이 개요로 한 두 차례 얘기했을게요. 우리나라 절에서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천수경으로 시작하고 천수경으로 마치는데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요. 제일 먼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몸과 마음이 청정해야 돼. 몸과 마음이 청정하는데 물로 몸을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청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함축해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구체적으로 입이 청정해라 라고 하나로이라고 통일해서 말해놓은 게 정구업지는이요. 구업이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천수경도 제일 처음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러죠? 그리고 수리수리 그것도 어떻게 해야 구업이 청정해질까? 여러분 내 구업이 청정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청소법이 있을까요? 예? 정구업지는이 최고로 훌륭하는 정구업지는 뭐라고 생각해? 예? 막아놓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어. 여기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라고 하는 말이 제일 훌륭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분에게 귀의하는 것이 제일 청정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훌륭한 분 부처님한테 나는 부처님같이 되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입으로 염불을 하는 것 이것이 청정해 청소하는 비결이야. 그걸 알아야 돼. 물로 양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업까지 청정해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 부르고 하는 것 외에 그 이상 청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보다 더 뛰어난 코로나 방역제가 없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이 입안의 청정제가 없어. 가글제가 그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뜻이 우리 불자나 아셨지요? 이게 이 선천한 목사들이 이거 컨닝하면은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 근데 말은 맞아. 그이들 말로 하면은 하나님 미사 뭐 청정한 건 없다 소리는 할 말 할 거예요. 예. 수리수리 마술이란 말이야. 수리수리란 말이 문수 보살을 만수스리 하듯이 스리자라. 뛰어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무엇이 훌륭하겠어? 모든 덕과 행이 훌륭하신 것. 마술이 마 크다. 크게 훌륭하시다. 수술이 더더욱 훌륭하다. 강조하는 말. 그런 모둥한 훌륭하고 훌륭한 훌륭하신 분이 사바하 원만히 성취하신 분이다. 부처님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공부하고 추종하는 흠모하는 내 자신도 그렇게 훌륭해야지다 이런 뜻이. 이 이상 구업이 청정하게 청소될 리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아난파고로 청정하니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오방 내외 안위제신 그러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주변이 청정해야 돼. 그게 오방 내외. 오방이라는 건 뭐예요? 동서남북 중앙 그러죠. 그것은 상하 팔방 시방을 얘기해. 시방이라는 게 온 세계가, 온 도량이, 온 법계가 내외까지 하면 시방 안암팍 내외잖아요. 오방 내외가 안위 편안하니 됐으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아이고 여기서는 장사 안 돼서 죽겠다 하고 저기는 몸이 아파 죽겠다 하고 여기서는 배고파 죽겠다 하고 아우성하는 그런 세계가 다 해결되고 엄만이 편안히 안정됐으면 제신 모든 정신이 모든 세계가 모든 사람이 제신 모든 중생들이 안위했으면 내가 청정하고 내 주변이 이렇게 편안하게 청정해졌으면 하는 진언이야.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면서 막 거기도 이렇게 억지로 해서 보면 나무 사만다 못다남이 뭔 줄 알아? 나무 귀합니다. 그런 게 누군지 알겠죠? 사만다 원만하고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못다남. 못다남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훌륭하고 뛰어나고 만사가 완벽하신 못다남님께 부처님께 나무 귀명합니다. 옴 도로도로 지미사바 도로도로 그 말은 아마 나중에 강의하면 여러분이 도로도로란 말은 지미를 지킨다. 지미란 뜻이 훌륭해. 종자. 무슨 씨앗일까? 보리종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중생이 되기도 한 것, 이 법계의 근본이 된 것, 이런 것을 지미. 모든 종자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잘못 키우면 중생이 되기도 하고 잘 키우면 부처가 되기도 하는 종자. 그게 지미야. 일체 만법의 종자. 그것을 도로도로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키우는 거. 이게 도로도로예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사바하 원만히 성취되기를 이런 뜻이라. 근데 여러분 아까도 그러면 지금도 옴이란 말이 있죠. 옴. 옴 하는 말. 이 옴이라고 한 소리만 해도 여러분 기도가 되겠죠. 하루 종일 옴, 옴 해도. 이 옴 속에 소위 말해서 이 모든 진리들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 왜냐하면 이 옴이라는 것이 굳이 설명하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온 법계의 기본이 되고 너와 나의 심성의 본질인 소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의 본질은 뭐요? 진여라고 할 수 있죠. 법성의 자리, 진여의 자리, 중도의 자리, 이 기본 자리의 기본 소리다. 그것을 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게 우주의 기본이요, 우주의 자체요, 중심이요, 핵이요. 묘한 글자지요? 이러니 뭐라고 번역을 해? 그러니까 진여로 놔두는 거야. 옴, 옴, 옴.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이 세상이 그냥 편안해져라. 너도 나도 불만 없고 배고픔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슬픔과 걱정도 없고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 편안해져라. 세상이 편하면 내가 편안할 수밖에.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게 종말이 마지막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수경. 천수경. 시작과 끝이 귀삼보요, 귀 모든 부처님이요. 끝이 귀명삼보요, 귀명간세음보살님. 천수경이 삼보 부처님과 보살님과 승보님께 귀명하는 거고 그런 부처님께 왜 귀명하냐? 이런 부처님과 이런 보살님은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관세음 이름에도 있듯이 모든
모든 중생들의 원하는 소리도 들어지고 근심 걱정하는 소리도 들어지고 그런 모양도 보여주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직접 느끼시고 그래서 손도 천개 만개가 필요하고 눈도 천만 억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천수천안이고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관세음이고 그 관세음이란 맛이 구전으로 계속 번역하고 들어오니까 가난보살, 간산보살, 간살보살, 간세음보살 이름이다. 그 한국말로에서는 간세음보살, 간음보살 막 그러죠. 일본에서는 간난보살, 간난 이게 어제 캐논보살 그래. 캐논, 저 카메라 이런 캐논 있죠. 그게 관세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 회사 창업주가 그 일본은 불교 신심이 강해서 그 캐논이라 이름이 관세음이란 뜻이에요. 그 세상을 이라고 잘 보고 찍는 거 그래서 카메라 이름을 잘 지어놨어. 그 옛날 할매들이 발음이 썬 채서 간세음을 못하고 간난보살, 간산보살 이게 다 간세음보살. 우리나라 신앙이 간세음보살이 거의. 그래서 이 천수경이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끝없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끝이 간세음보살. 그 핵심을 꽉 줄여서 84,000 그 법문을 함축해서 다라니로 딱 내 근기에 맞게 해놓은 게 이제 신묘장고 대다라니 경이. 이 천수경 아시겠지요? 다라니를 공부하는 내용을 알겠지요? 자, 이 다라니의 공덕이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지금 이 유인물의 그 앞자리에 인쇄가 이제 빼먹은 자리에다가 이 천수천안 간세음보살 강대엄만 무의 대비심 다라니 경, 경 제목이거든. 그 경을 송주하고 읽고 애우고 지니면서 공부하는 공덕이 여기에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공덕이 여러분이 연필로 쓰세요. 15가지의 좋은 탄생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 도량 이 시끄럽지 않은 좋은 극락에 태어나고 부처님 나올 때 같이 태어나고 그 세상에 하는 그 15가지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런 게 득 15종 선생 얻을 득자 그게 있고 지금 여기 인쇄된 것은 그 다음에 불수 받지 않는다 아니 불자 받을 숫자 불수 15종 악사 나쁜 죽음 15가지의 나쁜 죽음을 지금 이거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염송하고 이라고 몸에 지니면 이런 15가지의 억울한 나쁜 죽음이 안 생긴다. 얼마나 훌륭해. 한번 읽어봤지요? 내가 안 읽어줘도 되지요? 굶어 죽어 죽지 않고 곤욕스러운 괴로움으로 죽지 않고 재수가 되어서 매맞아 죽지 않고 원수한테 복수당해지도 않고 전쟁터에 나가 죽지 않고 짐승에 물려 죽지 않고 독사나 진의 뱀한테 물려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독약에 죽지 않고 벌레한테 해 입지 않고 미쳐 죽지 않고 응? 실성하지 않고 산이나 나무에서 언덕에 떨어져 죽지 않고 나쁜 사람이 저놈 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저주 아무리 나한테 걸려도 나한테는 그 걸려 죽지 않아. 나쁜 귀신에 홀려 죽지 않고 몹쓸 병에 온몸이 걸려 죽지 않고 내가 자살해 죽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인자 열생에 이제는 여러분은 만병통치약을 오늘 입으로 얻었어. 아까 다라니경 독송회는 벌써 9년 전에 벌써 이 만병통치약을 얻어갖고 다녀서 그 이후로 한 사람도 나쁘게 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공덕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해요. 이 다라니경 공부를 늘 하고 염송하는 사람이 저 개울가에서 목욕하면요. 그 목욕물에 흘림받는 개구리나 그 아래층에서 그물 가지고 몸 씻는 사람이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이 다란이를 지극정성 공부해서 몸에 향내가 나도록 염송하고 지극정성인 사람이 서 있는 반대쪽에서 바람 불면 그 바람에 날라온 그 향내가 내 몸에 스치기만 해도 그 업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멸이 돼. 그 본인은 물론이고. 얼만큼 뛰어난 공부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목욕하는 물 내가 마시면 속병이 다 나서버린다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이야기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러고 웃을 거예요. 지금 뭔 마음으로 웃었을까? 절대 쉽게 웃어넘길 수 없는 묘약입니다. 보세요. 3편을 염송하고 하루에 5편, 7편, 21편을 하루에 매일 염송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돼. 그런데 정말로 절대 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37편을 다란이를 염송한다. 준비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아까 말하는 정구업 진언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청정함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이 다란이 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다란이를 염송하면요 성취되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염송해서 한 번 세 번 염송해서 오색실 매듭을 하나 짓고 또 한 번 해서 하나 짓고 그 청정하게 원칙대로 지켜서 오색실 21개짜리 매듭을 지어서 그 염송한 오색실 21개 매듭으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다닌다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여러분 오색실을 대신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목에 걸친 108 염주, 이 아마 그 염주 재료도 요즘 정말 극히 구하기 힘든 그 염주알인데 아주 여러분 대단히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염송하니까 원하면은 그런 것도 좋은 귀한 재료도 생겼겠지. 그 염주알 교이 간직하시고 오색실 매듭 그 다란이 한번 염주할 때마다 매듭 짓듯이 그 염주 하나를 이렇게 굴리면서 108염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일 성취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경전에 나온 확실한 말인데 나중에 여러분은 그걸 알고 다 지금 하시리라 믿고 언제 기회가 돼서 또 다음 시간이 되면은 대다란이 한번 염할 때 어떤 준비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공부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그 공부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리지만큼 청정하고 법칙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고 그 공부를 해내면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그 믿음은 확실히 가지게도 됩니다. 이만큼 훌륭한 경전이고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이 비밀리에 집약되어 있듯이 함축된 그 힘도 굉장히 무시무시할인 만큼 대단해요. 자,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되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온해열의 진실이 요 얘기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데 무상심심미묘법 이 부처님 법은 그 이상 그 더 높을 법이 없이 깊고 미묘한 법이에요. 그래서 백천만급 동안 여러분이 만나기 어려운데 금생에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이 봤다네 하는 화신 부처님 가신 지가 수천 년이 됐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다행히 그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어.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석으로 낙과 밤으로 틈나는 대로 악은 문견득수인 보고 듣고 수지하고 있어. 늘 애우고 잎으로 지니고 있어. 다라니까지 송주하고 있어. 자, 마지막 구절이야.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의 이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지만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의 속뜻, 진실의 참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부처님이 최초에 성불 하셔가지고 최초 오비구에게 법문을 설하실 때요. 깨달은 최초의 만남으로 첫 법문을 설해서 고진멸도를 설했는데 그 법문 듣고 난 다섯 비구가 일순간에 어느 위치에 올라섰지요?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어느 정도 위치인 줄 알아요? 그 다섯 비구가 아라한이 된 순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너희 다섯과 나를 포함해서 6명, 6명의 아라한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 공부가 성취되어 버렸어. 자, 부처님이 직접 하신 위력도 있지만 그 잠깐 순간에 고진멸도 간단한 법문 한마디 들었는데 그 고진멸도 법문 듣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알아챈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9년 동안 다라니경을 염송하고 30년 동안 부처님 말씀대로 참선을 하고 경전을 애우고 알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진실한 뜻을 알았을까? 경전 공부를 하고 참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궁극에는 방편으로 설한 8만 4천 경전을 방편이 아닌 가리킨 손가락이 아닌 가리켰던 목적을 진실한 뜻을 알아채는 데 있어요. 그러면 공부는 끝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끝이 어딘가 궁금하시다면 내가 진실한 뜻을 알았는가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그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의 금생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달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빠지지 말고 달을 확실히 봐서 이게 달이구나라고 할 때까지 누구에게 묻지도 걸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런 뜻이요. 그런데 내 공부가 성취됐는가 했을 때는 목말라서 물 했을 때 내 목에서 물 소리와 끝난과 동시에 내가 목마름이 해결됐을 때는 아, 내 공부가 성취했구나 알아채면 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사님이 그 자리라고 해도 믿고 그 자리 아니라고 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처사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돼. 에이? 먹여줬는데도 이것이 그 맛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끝까지 먹어봐야지. 에이.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